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호흡의 대강 적혀 있으니까 오늘 적혀 있으니까 이따 시간 나는 대로 조금 말씀을 하고 지나가는 걸로 하고 먼저 생각나는 부처님 때 이야기 하나를 돌이켜 보아서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비추어 보기 쉽습니다.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께 귀의했던 왕국의 그때 16대국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천지가 통일되기 전 지역별로 나눠져 통치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마 크게 손꼽아서 16쯤 된 모양입니다. 16왕국 국왕이 모여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그런 얘기하고 호우 열반을 들으실 때는 내가 부처님 제자다 하고 나셔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내가 모셔야 한다고 서로 다투게 되고 그런 일까지 나온 것을 봅니다만은 그 16개국의 하나인지는 몰라도 현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현재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스님인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냥 어떤 스님이라고만 그랬습니다. 어떤 스님이 계셔서 오래 병을 앓고 있었어요. 말로 빠지기는 저만큼 말로 빠졌는지 아주 세취했다고 그랬고 때묻고 더럽고 또 악취가 나는 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다 살펴보시고 그 환자 스님에게 찾아가서 다른 스님들한테 그걸 돌봐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죽을 수도 드는 등 살펴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라고 했는데도 오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냥 그 추한 냄새 나는 게 싫어서 아주 그 스님을 다들 보기 싫어해요. 그런 걸 보시고 그걸 아시고 부처님은 하루는 당신께서 친히 목욕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환자를 목욕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시키는 그 순간 천지가 한꺼번에 움직였다고 천지가 경동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상한 변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때마침 그 자리에는 그 나라의 임금이 많은 신하들과 더불어 부처님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부처님이 거기 와서 병난 스님 그리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 다 싫어하는 그 스님 거기 가서 물을 데워 가지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당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던 것입니다. 임금이 있으면 아마 임금 앞에서는 임금 외로 딴 사람이 먼저 말을 아마 꺼낼 입장이 못 됐겠죠. 임금이 대표가 돼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삼계무비라고 합니다. 삼계라 그러면 중생 사는 세계 모두가 삼계죠. 욕계, 사계, 무색계라고 그럽니다만 일단 어떤 형태로 살든 중생 사는 세계 이 삼계 가운데서 피할 데 없이 뛰어나시는 어른이시고 거룩하신 어른이신데 어찌 냄새 추악하게 나는 저 몸을 저걸 신이 닦아주셔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임금이 그렇게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래가 내가 이 세간에 나온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왔느니라. 부처님이 세간에 온 것은 바로 일대사 인연을 해서 중생들을 하여금 불성을 열고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하는 법화경의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표현을 좀 바꾼 겁니다. 중생들, 그 어려움에 빠져서 고난받는 사람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 이를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애가 세상에 왔느니라 하고 부처님은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때 그 왕이 묻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몇 가지 경우를 살펴봐서는 어려운 사람, 병자, 고난에 빠진 사람들 돕는 일을 전께서 친히 권하시는 말씀이 몇 마디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 병든 비구가 어떤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렇게 몸을 씻어주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까? 이 스님은 어떻게 된 숙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과거세를 다 아시고 숙제를 다 보시니 말씀해 주셔서 그 왕이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이 그때 대답합니다. 아주 머나먼 과거세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아주 포악했어. 포악한 임금 밑에 부하가 있었는데 부하를 둬가지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스리고 엄하게 분초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스리는 그 병사 가운데 아마 두목인 모양입니다. 경의 표현으로는 500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500이라고 그러면 병주, 병 몇몇을 다스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500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또 성질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에게 좀 뭐라도 갖다 바치는 사람이면 길거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볍게 때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혹독하게 매질을 하도록 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오백이 있었는데 한 번은 거기 사는 어떤 어진 착한 사람이 무고를 당해서 그 임금한테 문초를 받게 돼서 고문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그 어진 사람이 그 오백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요.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소. 당신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주면 좋겠소. 하고 자기가 나는 불법을 믿는 불자다. 불자의 이름으로 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하는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듣고 오백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마 부처님이라고 그런 데 대해서 인연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느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졸속해져서 그저 별로 다루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 주었어요. 이 인연이 중대한 인연이 됐던 것입니다. 오백은 그렇게 병사로서 살고 포악한 사람하고 살다가 지옥에 빠져서 무수한 고생을 겪고 그러면 축생이 돼서 무수한 고난 고초를 남을 때린 것만큼 얻어맞고 무수한 생을 축생을 살다가 또한 다행히 인간이 됐어도 오랜 병에 시달리고 그리고는 이번 생에는 출가해서 비록 신임이 됐다 해서도 병들어서 사람들이 돌아볼 수 없는 만큼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게 됐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력을 아는 사람이 없고 본인 자기 자신도 그걸 몰랐습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아 내가 성질이 거칠고 나빴던 뿌리가 있구나. 과거세에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쓰고 나쁜 행을 해서 그 결과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전생도 받았고 금생도 또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고 비록 출가함을 얻었어도 내가 다른 사람처럼 존경받으며 수행하는 그리고 도를 이루는 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고 부처님 앞에서 아주 깊이 참회를 했습니다. 참회를 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주 다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는 그 자리에서 병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 지켜보던 임금이 아주 환희한 생각이 나서 같이 온 사람과 더불어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청하여 저희들도 부처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고 오계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은 전생을 알지 못하고 다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는 원인이 있구나. 금생에 내가 지은 원인도 있고 금생에 내가 모르고 지은 원인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전생에 지은 원인도 있고 그 저 먼 과거에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먼 먼 과거세라고 그러는 생 가운데 지은 그런 원인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의 현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마음에 와서 우리를 하여금 잊지 않게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세간에 나신 것은 열애가 세간에 나는 것은 보호를 받을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두운 사람,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신 부처님의 대자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들은 몸으로 병이 나서 고려하기도 하고 혹은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마음의 아픔, 괴로움이 또한 가지고 있고 또는 진리에 어두워서 미혹한 마음, 그렇게 무지한 마음, 그 미혹한 마음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고통이 없는 진리, 청정, 안락, 평등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왔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 먼저 옵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인 악과라는 것입니다. 아까 오백이라고 하는 옛날의 병사가 그 호세를 부려서 거칠게 굴었던 그 마음씨가 풀어질 때까지 고통을 받아서 참회하고 그 지워질 때까지 그는 고통을 받아왔다고 하는 악한 원인의 악한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참회의 공덕입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보현행을 보면서 항상 읽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만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부처님께 절할 때 다 쏟아놓고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걸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내우치고 쏟아버리고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걸 잘못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전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의 같이 지켜야 할 본분뿐만 아니라 남한테 해를 주는 경우조차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마음을 비우는 깊은 참회를 통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청정해질 때 그 죄의 허물로 인해서 고통이나 불행이 사라지고 만다. 경에는 그 비구가 그리고 곧 바로 도를 성취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를 성취했다고 그랬는데 병이 나은 것은 참회를 해서 나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참회를 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바르려지니까 도를 봐야 된다 하는 것도 필연적인 논리입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과 관계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해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적혀 있는 것을 대하면서 우리들은 자칫하면 이 세상의 현상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고통과 불행이라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참으로 확정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알기 쉽다. 여기 보이는 현재 나라에 있던 어떤 스님의 경우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 이 스님의 경우처럼 역시 분명히 악행을 했고 악한 과보를 받았고 그 과보로 인해가지고 고통받다가 그다가 참회하고 내우치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이루는 길에 갔다. 그러니까 분명히 악이 있다. 고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고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 바람의 형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견철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바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치로 보는 현상적인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세계, 이 지각현상의 세계에서는 그런 고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고난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도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반야바라밀의 세계, 부처님의 참된 세계,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보배의 세계, 이 반야바라밀 세계는 원래로 그런 것이 미치지 않는다. 저는 지금 벼랑간에 일정자 생각이 납니다. 8일로 2, 3일 전 며칠입니다. 8일로 며칠 전에 B-29가 한 대가 날라왔죠. 아주 일본하고 전쟁하고 있는 8일로 며칠 전입니다. 제가 연흥포 올동 쪽에 있었는데 그때 B-29 날라오더군요. 날라와가지고 인천 쪽으로 거래해서 황해도 쪽으로 좀 달아서 중국 본토로 가는 여전히 가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건 뭘 봤는가 하면 고사포가 비행기를 향해서 쏜 고사포의 연 탄막입니다. 쏘기나 부평비어지 그쪽에서 쏜 모양인데 비행기는 높이 떴고 그 탄막은 그 아래서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고사포를 쏴봐야 비행기는 껐다가 아니. 비행기는 아마 그때 아사 성층권 만미 이상을 날리고 있었겠지만 그 고사포는 5, 6천 미밖에 아마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은 진리의 세계, 진리 세계는 푸른 하늘의 세계와 같이 완전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세계, 고통도 있고 불안도 있고 재난도 있고 인과응보가 있어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것은 이 아래의 구름의 세계에 있는 세계고 실로 푸른 하늘의 벌레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다. 부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부처님은 완전하신 선과 완전하신 지혜, 완전하신 힘, 완전하신 자비, 그 모든 것을 완전하신 채로 우리들 생명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에 이미 완전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야바라밀를 배우기 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모르고 아 고통이 있고 이것은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무슨 허물이 있나, 아니면 어디서 누가 나한테 해쳐왔는가 하고 눈에 보이고 선의로 다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학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혹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사를 하고 그럽니다만 그건 지각의 세계고 현상의 세계입니다. 지각 넘어 현상 넘어의 세계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이 오간의 세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마음, 이 마음, 얼룩거리는 구름이 가득 낀 구름 낀 마음을 제거해버렸을 때 푸른 하늘이 확 나타나는 거다. 푸른 하늘이 확 나타나면서 밝은 햇살이 가득히 부어지는 거다. 그것은 부처님이 주신 본래의 땅이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현상 세계에는 분명히 불행과 고난과 재난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번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잘못이 있으면 깨끗이 내우치고 참회하고 비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진리 세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어둠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 중생의 미혹한 현상 속에서 매여서 고난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오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님은 누구의 것이냐? 그 부처님은 바로 이 중생의 것이라고. 불법은 중생의 법이라고. 보살은 중생이 없지만 성불 못한다고.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다면 부처님의 법, 이 부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청정하고 일체에서 고난에서 해탈되고 일체 재난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위덕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불자는 시작되어야 하겠다. 저는
호법 발언하시는 우리 형제들이 다른 지식, 불교에 대한 어떤 지식보다도 이 한 가지 믿음, 내 생명이 번여바라밀 생명,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 아까 고사포스 어떤 일정대 시대에 얘기를 우리가 회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재난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 청정, 무한, 완전, 무결한 세계, 이것이 부처님의 세계이고 참으로 그 부처님의 경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기원성에서 참선해서 깨달으면 그것이 있고 깨닫지 못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원성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것은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기억납니다만 어느 스님의 어록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공부해서 눈이 열린 후부터 첫 마디가 내가 그때 이래도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지만은 설마 그럴까 하고 반의심이 있었는데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한 거. 있는 그대로를 말씀했다. 진리 그대로를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적인 존재를 우리 부처님의 법에서 배워야 하겠다. 인간에게는 원래 불행이 있고 인간에게는 원래 악도 있고 인간에게는 원래 고난과 죄가 그리고 보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거는 이 아래 구름 밑의 세상이다. 오늘도 왔던 우리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만은 불광 형제 한 분이 오셔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가족 가운데서 다른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이 종교랍니다. 자기를 둘러싼 가족 주변 사람들이 자기 거사님 빼놓고는 뭐 친척서부터 모두가 전부 자기 뭐 친가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를 믿는데 거기서는 꾸준히 자기를 향해서 공세를 취해온다는 말입니다. 네가 그야말로 무슨 뭐 누구누구에게 등록된 사람인데 네가 배반하고 딴 데로 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네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벌 받는다 이겁니다. 진리는 벌을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지를 주지 않습니다. 벌을 받아서 고통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을 오히려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은 오셨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외로운 사람, 흔들리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고통에 쌓인 사람, 한숨 짓는 사람, 그 사람들 곁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 이 점을 우리 바람일 불광 형제들은 불법은 이와 같이 완전하신 것을 부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염념, 생각이 번여바라밀을 이음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순수하게 그 마음으로서 내 마음을 이루고 그래서 마번여바라밀 부처님의 공덕수에게 갖춰진 완전 무결한 지혜와 자비와 덕성과 위실력을 우리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내 써야 할 것이다.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내 씀으로써 생각과 행동과 환경에 행복을 이룩할 것이다. 우리 형제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또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불행한 것을 이것도 이런 것이다 하고 마음을 고쳐먹어가지고 행복한 것처럼 마음 먹는 마음으로 적당히 회피한단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조예요. 자칫하면 종교는 위안이요. 그것은 해석 나래입니다. 복이 나래입니다.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불교에 있어서도 일체 유심자다 이런 말에 대해서도 마음으로서 마음을 바꾸면서 일체를 만들어낸다 한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보다도 복이 나릅니다 하는 시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기왕에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됐느냐. 이루어지는 거, 만드는 거, 형성되는 거, 우리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거 이 모두는 내 마음을 내가 바꿈으로써 내 마음으로써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좋은 환경도 그릇된 환경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 만들 수 있는 힘, 그 주체적이며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권능적인 인간의 가치를 이 한마디에서 말씀한 건데
묘하게도 그렇지 않고 아주 무력하게 해석하고 있더라고. 우리는 그런데 물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먹기 나릅니다. 생각하기 나릅니다. 가 아닙니다. 완전히 부처님의 법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씀으로써, 그래서 청정한 부처님이 주신 본래의 진리 청정을 나타내므로써 진리 청정 공덕을 우리의 현실상 가운데 갖다 놓는 것이다. 범부의 국토에 성인의 국토,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끊임없이 변혁해 가서 불국토로 만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이 해서 바꾸는 것이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참된 존재는 진리뿐이다. 반야바라밀 진리뿐이다.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이 진리뿐인 진리만이 있다 하는 것을 잊고 그 밖에는 신뢰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반야바라밀을 염하고 반야바라밀 공덕을 항상 끊임없이 믿으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신다면 반야바라밀 국토를 만드는 환경 가운데 반야바라밀 국토를 창조해내는 그런 의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생각을 하면은 허망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